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는 서양의 문화를 배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꼭 굳이 제 눈을 마주치시고 아 들을 때는 안 씹어야지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맛있게 드시면서 귀만 열어두시면 되시고요. 네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세요. 자, 지금 저희가 네 가지 종류가 다 따라져 있는데 실은 첫 번째 잔에 있었던 와인이 지금 잔에서 아까 저희가 거의 한 시간 넘게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맡았던 향과 지금 향이 첫 번째 잔에서 조금 다른 향이 날 거예요. 그쵸? 아까 후각이 예민하신 분은 누가 그러셨는데 꿀향 어떤 분이 얘기하셨었죠? 그렇죠. 그 꿀향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더 훨씬 더 강렬하게 나죠, 그쵸? 약간, 딱 맡아도, 꿀향, 뭔가 바닐라리한 향, 이런 향이 나는 걸 느끼실 수 있으세요. 첫 번째 잔에서. 근데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쵸? 산도가 더 있었고, 훨씬 더 시트러스 계열의 그런 상큼한 과실향이 있었는데, 첫 번째 잔이 그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실은, 만약에 지금 혹시 첫 번째 잔을 다 드셔버리시고, 새로 따르실 수 있으면 첫 번째 잔과 네 번째 잔을 극명하게 비교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같은 포도 품종인데 다른 지역에서 그리고 다른 터치를 통해 2차 발효를 시켜가지고 1번과 4번이 같은 포도 품종인데 전혀 다른 느낌을 나게 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드시는 음식과 실은 두 번째 잔에 있는 와인이 뭐 해산물이라든지 뭔가 식전주로나 또는 약간 그 메인의 육류와는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닭고기랑 잘 어울리는데 오늘 이 닭고기가 실은 막 우리가 먹는 그 양념치킨 고 양념 말고 간장 양념과는 또 어울리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약간 나온 게 간장 양념에 비슷하죠? 그래서 또 두 번째 와인과 또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와인은 말씀드릴 것도 없이 잘 어울리고요. 자, 그냥 우리가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또 드셔보시면서 맛을 보시면서 보시겠지만 자, 와인이 앞에 딱 놓여져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었죠. 삼감 생각하라고 했죠. 자, 혹시 집에 고양이 키우시면 캣 생각하시면 돼요. CAT. 저도 고양이 키우는데 네, 와인 먹을 때마다 저도 저의 고양이 이름이 쪼리거든요. 네, 쪼리를 생각하면서 네. 캣. C 컬러 보시고 이건 컬러가 아주 광택이 있구만. 투명하구만. 조금 페일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로, 레몬 이런 컬러구만 하고 하시고 그 다음에 A, 아로마, 향을 맡은다고 했죠? 자, 정지향을 맡으시고 뭔가 잘 모르겠다 하면 스월링 하셔가지고 이제 무슨 향인지 알겠군 뭐 허니향도 나고 과실향도 나고 풀향도 나고 꽃향도 나고 하는군 하고 그 다음에 테이스팅 할 때 첫 잔을 드셔보시고 가장 먼저 측정해야 되는 걸 뭐라고 말씀드렸죠? 산도. 네, 딱 넘기시고 난 다음에 입을 살짝 벌리시고 침이 나오는지 보시고 아 얘는 산도가 있는 좋은 화이트 와인이구나 하고 이제 두 번째 드셨을 때는 아 얘가 진짜 무슨 맛을 내는지 그걸 보시면 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그때 어떤 교육에서 아 와인이 실은 뭐 느끼함을 없애주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되게 저에게도 흥미로운 질문이었어요. 음식을 씹고 있을 때, 입안에 음식이 들어있을 때 와인을 먹는 게 나은지 아니면 다 먹고 나서 와인을 먹는 게 나은지 그쵸? 그랬을 때 실은 같이 씹으면 그거의 효과를 더 볼 수도 있겠지만 와인의 맛은 느낄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만약에 너무 느끼하거나 그랬을 때는 레드 와인을 는 같이 드셔도 되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화이트 와인은 입안에 있는 걸 다 먹고 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그 질문을 받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이건 번외의 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에 레드 와인을 들으셨을 때 저희가 뭐 레드 와인의 포도 품종에 되게 중요한 포도 품종이 세 가지가 있거나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레드에서는 어떤 거였죠? 아까 최상의, 그렇죠. 최상의 최고 비싼 와인을 만드는 카베르네 소비뇽. 자, 그리고, 그렇죠. 카베르네 소비뇽의 가장 반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베르네 소비뇽은 아무 데서나 잘 나고 되게 다른 애들도 되게 잘 받아들이고 하는데, 피노누아는 여성에 비하면 되게 예민하죠. 그래서 나는 지역도 되게 한정돼 있고, 그리고 얘가 껍질이 얇다 보니까 컬러가 카베르네 소비뇽처럼 진하나요? 아니죠. 아까 컬러는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죠? 껍질에서 나오는데, 피노누아는 포도 품종이 껍질이 얇아요. 얇기 때문에 당연히 컬러도 연한 컬러, 되게 예쁜 컬러가 분홍빛이 나오고, 그리고 카베르네 소비뇽 껍질이 두껍기 때문에 병충해나 이런 거에 되게 강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옷을 얇게 입으면 병충해나 이런 거에 약하니까 포도가 많이 열릴까요? 그 중에서 정말 피노누아로 쓸 수 있는 건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피노누아는 생산량도 많지 않고 지역도 한정돼 있고 그래서 되게 까탈롭다. 그렇지만 되게 섬세하고 컬러도 예쁘고 이런 와인이라는 거 알고 있었죠. 자, 그러면 그 중간에 두 개가 들어간 레드 와인도 뭐였죠? 그렇죠. 멜로. 메를로가 우리가 말했을 때 되게 좀 맹맹할 수 있는 이유가 메를로에는 아까 저희가 얘기한 뭐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산도가, 산미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메를로의 특성은 뭡니까? 매력적인 향이죠. 꽃향.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꽃향이 나고 과실향이 풍부하다는 거. 그것 때문에 메를로를 처음엔 좋아하지만 많이 먹다 보면은 질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원래는 프랑스의 시라였는데, 그렇죠. 호주로 가면서 시라즈로 변종된, 그렇죠. 우리 한국 음식과도 매우 잘 맞는, 어찌 보면 카베르네 소비뇽보다 더 묵직하고 진한 스타일을 낼 수 있는 기후 때문에, 네, 시라즈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화이트 포도 품종은 아까 제가 여왕, 네, 화이트 와인의 여왕 포도 품종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름도 예뻐요. 그쵸, 샤르도네. 그렇죠. 자, 오늘 준비한 1번과 4번이 샤르도네예요, 여러분. 네. 그러면 화이트 와인의 포도 품종 샤르도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게 어떤 화이트 포도 품종이 있을까요? 그렇죠. 소비뇽 블랑. 네. 이건도 호불호가 있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독일의 추운 지방에서 나오는 되게 하나의 포도 품종으로만 블렌딩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리즐링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 세 가지가 화이트 와인의 대표 포도 품종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나머지 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스카토 달달한 것도 있고 스파이시한 향이 있는 개브리스 트라미노도 있고 뭐 피노 그리지오, 피노 그리도 있죠. 자,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샤르도네를 얘기를 안 한 이유가 그 다음에 소비뇽 블랑 넘어가려고 해요. 자, 첫 번째의 실은 아까 산미가 있고 시트러스 향이 막 강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르고뉴 화이트와 정말 느낌이 비슷한 게 1번이에요. 자, 여러분, 프랑스에서 되게 높은 지역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파클링 와인 뭐가 있죠? 그렇죠. 샴페인, 샹파뉴에서 나오는 샴페인이 있죠. 자, 샴페인의 버금가는 그런 화이트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나왔던 지역, 되게 비슷한 지역. 그렇지만 스파클링이 없는 그 지역이 바로 샤블리 지역입니다. 네, 부르고뉴, 샴페인과 약간 부르고뉴의 샤블리 생각하시면 화이트 와인에서 고급 화이트 와인 하면 딱 먼저 떠오르는 게 샤블리. 아예 이미 우리는 이제 샤블리 지역을 하나의 샤블리라고 알고 계시죠? 이 와인이 시모네 베브르 샤블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원한 부르고뉴의 화이트의 대표 와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와인이 소비뇽 블랑이에요. 자, 그러면 소비뇽 블랑은 소바주와 블랑은 여러분 화이트인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자 와인이 앞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양이를 떠올리시면서 자 먼저 컬러를 그럼 보겠습니다. 컬러를 자 화이트에 비춰봤을 때 자 이 아이는 첫 번째의 샤블리와 어때요? 컬러가? 그렇죠. 조금 더 골드한 빛이 있죠. 그렇지만 정말로 그쵸 옅은 컬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옅다고 하지 않고 어떤 단어를 쓴다고 했죠?
페일, 그렇죠. 창백한 페일. 자, 그러면 얘는 페일 옐로우 또는 페일 레몬, 그렇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또 그리고 더 고급 용어는 페일 스트로. 네, 좋습니다. 네. 네. 농장을 생각하면서 페일 스트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 컬러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는 어떤 분들은 여기서 그린 컬러를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주변부가 약간 그린, 약간 녹색의 그린이 한 옐로우 그린이 느껴지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 그랜더 나 컬러를 잘 모르겠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C-A-R-O마로 간다 그랬죠? 자, 정지향을 맡으시고. 얘는 1번의 향과 전혀 다른 향이죠. 그쵸? 어떤 향이 나요? 풋사과, 또 풋사과 나왔고, 저는 실은 얘가 소비뇽 블랑인데, 저는 이 향 때문에 소비뇽 블랑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자, 여러분, 처음에 저는 이게 뭔가 화장품 냄새 같았어요. 그리고 그 뭐지? 그 잔디 냄새. 그쵸? 약간 풀인데 풀 먹는 느낌 있잖아요. 어렸을 때 풀 먹어보셨나요? 저번에 강사님이 어렸을 때 흙 먹어본 적 있냐고 물어봐서 되게 웃겼는데 저 풀 먹어본 적 있어요. 그쵸? 넘어졌을 때 잔디에서 넘어지면 풀도 먹고 흙도 먹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뭐 저희 그런 야채 먹을 때 저는 어렸을 때 풀갓 부추 느낌. 네, 그쵸. 약간 그런 풋내 맞습니다. 이게 바로 약간 우리가 세이보리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 용어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소비뇽 블랑에서. 네,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풀향 나왔어. 자, 그런데 우리 그러면 그 다음에 정지향 말고 스월링한 향을 맡아본다고 했죠. 자, 스월링한 향을 맡아보실까요? 이러니까 더 많이 나요. 그리고 실은 이제 풀향과 그 베이스의 과실향이 느껴지시나요? 그렇죠. 뭔가 시트러스 계열의 과실향과 아까 말씀하신 풋사과 약간 복숭아 냄새도 나고. 그쵸? 네. 그리고 서양배. 우리 그 노란 거 말고 그 길쭉한 배 있잖아요. 그런 느낌도 나고. 그쵸? 그리고 꽃향과 풀향이 나요. 자, 그래도 나는 코 막혀서 모르겠습니다 하면 그 다음에 티, 테이스팅 한다고 했죠? 자, 마시시고 난 다음에 입을 살짝 벌리시고 산도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산도가 침이 막 올라오죠? 그쵸? 좋습니다. 네, 소비뇽 블랑의 가장 큰 매력은 산도와 풀향,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특유의 그 향이에요. 그래서 산도가 있는 얘는 맛있는 소비뇽 블랑이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뇽 블랑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자면, 자, 소비뇽 블랑은 얘는 산도가 있기 때문에 더운 지방에서 잘 나올까요? 추운 지방에서 잘 나올까요? 그렇죠. 덥지 않은 지방에서 잘 나오겠죠. 그렇죠. 기후가 좀 낮은 곳. 자, 그래서 소비뇽 블랑으로 신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시원한 지역. 그렇죠. 뉴질랜드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뉴질랜드에서 나온 소비뇽 블랑이에요.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거. 자, 소비뇽 블랑 하면 뭐 생각하시면 되신다고요? 풀, 그린. 그래서 슈퍼그린,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의 포도 품종에 하나만 말씀드린다고. 그렇지만 풋사과,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애프리콧,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비뇽 블랑은 그냥 풀, 그린, 그린이한 느낌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리고 샤르도네에 비해서 가볍고 산뜻한 맛이고, 그리고 얘는 산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젖산 발효가 하게 돼서 오크 숙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도는 낮아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들부들한 거 뭐라 그랬죠? 유질감이 높아지면서 뭔가 밸런스가 맞춰지는 그런 느낌이 나는 와인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그리고 산도와 통통 튀는 이런 아로마 때문에 소비뇽 블랑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소비뇽 블랑을 아예 오크 숙성 안 한 거보다는
옥수수성을 좀 해가지고 풀향이 조금 잦아지고 바닐라나 이런 향이 내는 걸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또 되게 웃긴 게 이제 좀 이제 와인에 대해서 알고 막 마시고 하다 보니까 아 그냥 소비뇽 블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그냥 잔에서 변화되는 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서 소비뇽 블랑을 좋아하는구나. 제가 이따가 소비뇽 블랑과 샤르도네를 비교한 되게 재밌는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약간 그래요. 샤르도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과 다 잘 어울리고 어떤 음식과도 다 잘 어울리고 어디에다가 붙여도 다 잘 어울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데 소비뇽 블랑은 얘가 향도 있고 해서 뭔가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높은 산도 때문에 꾸준히 나도 모르게 매료가 되는 그런 매력적인 포도 품종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소비뇽 블랑은 더운 지역, 자, 소비뇽 블랑이 나는데 더운 지역, 호주나 칠레 쪽은 또 다른 느낌이겠죠. 그리고 이 시원한 지역, 뉴질랜드, 프랑스 루아르벨르 쪽에 있는 화이트 와인은 훨씬 더 산도가 있는 그런 소비뇽 블랑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저희의 제품들의 레이블을 읽는 거를 가지고 오셨어요. 자 그럼 샤또 여기 보시면 샤또 오브리옹 여기 보면 아 저번에 말씀하셨었죠. 구세계 특히 프랑스 이태리는 친절하지 않아. 그쵸? 왜 내가 친절해야 되지? 너가 이 레이블을 읽는 사람이 나를 마실 수 있어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전혀 포도 품종이나 이런 거를 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샤또 오브리옹이 뭔지 모르면 얘가 화이트인지 레드인지 모르죠. 그렇지만 옆에 보면 자 푸나무 여기 아래 얘도 말고 쟤도 신세계 거거든요. 아주 친절하게 포도 품종이 나와있죠. 소비뇽 블랑 이렇게 네 그리고 쟤도 푸나무도 아래 보면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근데 얘 보면 앙트리 디 메르가 아 화이트 와인이 되게 잘 나오는 걸 알고 계신다면 아 얘는 화이트 와인이구나 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면 모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가시면 아 얘가 화이트고 얘가 레드구나 또는 화이트에서도 어느 지역 프랑스구나 뭐 오브룡에서 나오는 거나 앙트리 디 메르에서 나오는구나 감사합니다 이런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드셨던 이 오이스터베이 소비뇽 블랑은요 여러분 뉴질랜드의 소비뇽 블랑이 정말 맛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린 그런 브랜드예요. 그래서 금액 대비도 매우 맛있고 전체적으로 상도 너무 잘 받았지만 밸런스가 매우 좋은 소비뇽 블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자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 딱 봤을 때도 딱 왼쪽에 보면은 누가 봐도 예뻐 그쵸 누가 봐도 아마 10명 중에 8명은 나는 얘가 예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자 얘를 샤르도네라고 하면 그 옆에는 되게 뭔가 수줍은데 자기 보이지도 않았어 얼굴도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쵸 근데 뭔가 좀 알아보고 싶고 뭔가 매력이 있고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물론 아름답지만 네 그래서 막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자료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여러분도 이거에 동의하시나요? 네, 그쵸. 샤르도네는 누구나 다 딱 미스 코리아 오 너무너무 예뻐. 근데 제 이름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말았습니다. 아무튼 누구 딱 했을 때는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겠죠? 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지만 매력에 퐁 빠질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소비뇽 블랑은 아까 무슨 느낌이라 그랬죠? 가장 알아둬야 되는 거는 어떤 느낌? 그린 느낌, 그렇죠. 풀, 슈퍼 그린, 그린 생각하시면 되세요. 딱 풀향, 소비뇽 블랑은 그린이야. 아셨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와인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리즐링. 네, 이름도 뭔가 리즐링, 링, 잉 하고 느낌이 좀 뭔가 좀 럭셔리하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좀 둥글둥글하면서 뭔가 좀 그런 느낌이죠. 리즐링. 네, 이거는 포도의 귀족이라고 해가지고 왜 귀족일까? 자, 여러분 귀족은 어때요? 포도의 귀족이라는 느낌. 자, 귀족은 누구랑 잘 섞이나요? 그쵸. 안 섞이죠. 선비같이 그냥 나만 가겠어. 섞이지 않고 그리고 곧고 나는
잘 섞이지도 않고 잘 꺾이지도 않고. 자, 리즐링이 바로 그래요. 그래서 리즐링 100% 와인은 정말 맛있는 와인만 만들어요. 리즐링은 그래서 보통 금액이 있어요. 그리고 리즐링은 아까 말씀드렸던 오크 숙성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리즐링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매력적인 향이 오크 숙성을, 자, 여러분, 오크 숙성을 하면 오크 숙성을, 물론 복합미를 더 풍부하게 한다고 하긴 하지만, 와인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자, 싼 와인에서, 물론 싼 와인에서 그래요. 자, 내가 와인을 만들었어요. 근데, 포도도 별로고, 약간 복합미도 없고, 맛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맛있게 만들어야겠죠. 자, 우리 요리를 했습니다. 요리를 했는데 여기 요리사분도 계셨어요, 아까. 그래서 아까 들었던 되게 좋은 정보를 말씀드리느라 깜빡했다. 제가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그 저희가 산도가 있는 음식과 함께 그런 해산물을 먹는 이유가 비리기 때문도 있지만 건강학적으로 칼슘이라든지 이런 섭취를 더 증폭시켜준대요. 그래서 여러분 굴요리나 이런 것들을 드실 때 산도가 있는 화이트 와인을 드시면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자, 리즐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제가 요리를 만들었는데 맛이 없어요. 자, 그러면 저희 뭐 가장 좋은 게 뭐죠? 전 찌개를 끓였을 때 맛이 없으면 하는 방법입니다. 그쵸, 조미료를 넣죠. 아니면 라면 스프를 넣죠. 네, 그러면은 저 예전에 저 오빠가 장가 가기 전에 같이 있었을 때 제가 해준 건 안 먹다가 라면 스프 넣은 거는 맛있다고 먹더라고요. 그래서 했었는데, 네, 오크 숙성은 하나의 조미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완벽한 요리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 조미료를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안 넣겠죠, 그쵸? 만약에 제가 엄청 예뻐요. 그냥 딱 아무것도 안 해도 예뻐요. 막 누더기를 걸쳐도 예뻐요. 자, 그러면 굳이 화장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래서 오크 숙성을 우리가 메이크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조미료라고 하기도 하는데, 뭔가 얘가 완벽하지 않을 때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면 완벽한데 더 완벽하게 복합미가 있게 만들려고 하는 거일 수 있는데, 정말 리즐링은 오히려 다른 걸 첨가했을 때 이 아이의 고유의 특성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오크 숙성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포도의 귀족이라고 불리운다. 그래서 리즐링 100%는 비싸고 고급으로 만든 것만 할 수 있다. 그리고 리즐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운 지방에서 나오기 때문에 독일 지방에서 나온 리즐링이 가장 유명한데, 모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유명한데,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있으시다시피 우리 예전에 알퐁스 도대 마지막 수업에 배경이 된 프랑스와 독일을 막, 그렇죠, 알자스. 프랑스도 했다가 독일도 했다가 이 지역. 당연히 독일의 기후를 잘 받아서 리즐링을 잘 만들 수 있겠죠. 네, 그거 외워두시면 됩니다. 오늘은 리즐링은 독일 건데 그 독일과 프랑스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알자스 지역에서 나온 리즐링도 고급 리즐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